귤밤. 지난 2020년 5월 1일 귤밤 생방송에서는 옛날에 그렸던 그림을 리메이크했어요. 폼피츠의 옛날 그림과 현재의 그림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보아요. 삐쭈? 첫 번째로 진행할 아이는 예전에 그렸던 천사 캐릭터예요. 느낌, 분위기만 볼 수 있게 가볍게 얼굴만 진행해 볼게요. 옛날 그림에서는 소녀가 귀 뒤로 손을 넘기고 있는데 아마 머리카락을 넘기는 것을 그리고 싶어 했던 것 같으니 리메이크도 비슷한 포즈로 그려줄게요. 이 그림은 그 당시 빗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지금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. 하나이라 선생님과 옛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쌤 말로는 제 그림은 지문이라고 했어요.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나요? 어느새 선화가 완성되었는데 선화만 보아도 꽤 많은 변화가 보이네요. 채색은 제가 사용하는 색상으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눈동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반짝반짝한 오드아이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캐릭터의 리메이크를 완성했습니다. 삐쭈? 두 번째 그림은 학생 자켓인데요. 제가 찾은 옛날 그림 중 인생작인 것 같아요. 어쩌면 제가 다시 리메이크하는 것보다 저 그림의 퀄리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? 하지만 포즈나 색감, 인체 등의 표현 방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현재가 과거보다 나은 점이 많겠죠? 옛날 그림은 전반적으로 포즈가 딱딱하고 색감이 많이 안 좋았어요. 인체는 조금 자연스럽게, 색감도 요즘 제가 추구하는 느낌으로 표현해 볼게요. 과거의 폼피츠는 눈 묘사를 많이 하지 않았네요. 그땐 몰랐겠죠. 미래의 폼피츠가 눈동자에 집착한다는 사실을. 지금의 폼피츠 스타일에 맞게 눈동자를 반짝반짝하게 묘사하면 짜잔! 두 번째 그림도 완성! 삐쭈? 세 번째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다소 큰 몸을 가졌어요. 다시 한번 지금의 폼피츠의 그림으로 탄생시켜 볼게요. 지금 생각하면 종종 귤밤에서 보여드렸던 제 자켓인 세라가 이 캐릭터에서 파생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. 그리고 과거에도 캐주얼 복장을 좋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. 이렇게 세 번째 캐릭터까지도 리메이크를 완성하였습니다. 삐쭈? 오래전 그림을 꺼내는 것은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리메이크를 하니 참 재미있었어요. 그리고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한 내가 있는 거겠죠? 여러분도 과거 그림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 나의 발전 정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